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도 팽창 임플란트 수술 주로 하고 있고요. 시민성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발기부전은 뭐고, 그리고 그게 진료실에서 자주 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의학적인 정의로서의 시민성 발기부전은 뭐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에서 발기가 잘안 되는 것, 이렇게 진단할 수,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에서 40대 환자분들, 발기부전이 있어서 내원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시민성 발기부전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세요. 처음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90% 이상의 발기부전은, 93%, 4% 정도 되는 발기부전은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고 동맥 기능의 이상 때문에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시민성 발기부전은 제가 현장에서 진료를 해보니 딱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뭐한 두세 번 이내에 너무 긴장이 돼서 발기가 잘안 됐을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익숙한 파트너랑은 괜찮은데 새로운 파트너만 만나면 잘안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자기를 착각하게 되는 거냐?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아, 이거 나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은 경우도 많고 뭔가 내 몸에 영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환자들이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환 자체의 특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발기부전은 기본적으로 동맥성 질환이에요. 이 동맥성 질환이라는 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왜? 동맥성 질환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동맥성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자가 어떠한 뭐 다른 변수가 없어도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나쁜가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진료 환자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거기 가서 트리믹스라는 우리 발기부전 유발 주사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주사를 맞고 안 맞았는데도 발기가 잘 돼서 성관계가 가능한 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치료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1년, 2년, 3년까지 치료했는데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점점 더안 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나빠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트리믹스 주사를 맞았던 게 이후에도 점절로 발기가 되는 것에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정확한 대답은 모릅니다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주사를 맞았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자가 동맥질환의 초기였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거와 상관없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믹스란 주사제는 효과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주사제는 산세 가지를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면체 조직에 손상을 줘요, 맞을 때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즉시만 효과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해면체 궁극적으로는 이게 점점점 해면체를 못 쓰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사 치료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은 이것은 발기부전 수술,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미루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뭔가 대신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류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치료자하고 환자 둘다그 치료를 계속했느냐? 이게 발기부전이 동맥성 질환이고 동맥성 질환 자체의 특성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아질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잘못 매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발기부전을 처음 진료한 과가 비뇨기과가 아니었어요. 정신과였어요.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발기부전을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심리적인 거에서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비아그라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지냈었어요. 비아그라 개발된 게 지금 불과 한 20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양의학은 발기부전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이 아닐까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정신과적인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도 그게 아직까지 우리들의 사고와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